들어왔네요. 예. 친구한테 이거 안 알려줄라 했는데 어떻게든 잘 찾아서 온것 같은데. 예. 오늘 할 내용은 미래 기술에 관해서인데, 미래 기술이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기술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어떤 기술이 미래에는 발전이 될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뭐 듀얼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감시 장치, 바다의 테슬라. 바다의 테슬라는 GPS를 추적해서 하는 겁니다.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GPS를 야, 예. GPS를 해서 항공모함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있고 유전자 기술도 있고 숙명 기술, 예, 제6의 감각,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 허가 무인 매장, 눈이 신분증, 디지털 식스센스, 냉동인간 캐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다는 저희가 다못 짓고요. 일단은 몇 가지만, 예, 많이는 못 짓고 몇 가지만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오님, 예, 리액션이 아주 좋은 친구라서. 예, 되게 리액션이 좋은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알아볼 내용은 감시장치. 감시장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보통 보시면은 뭐 CCTV, GPS, 마이크로소프트 칩, 인간 몸에 할수 있는 인간 몸에 설치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칩도 감시장치의 일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CCTV나 뭐 보시면은 앞으로는 이제 감시를 받는 세상에 살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제 24시간 어떤 장치에 인해서, 뭐 보시면은 에어러블 디바이스도 그렇고 어떤 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24시간 동안 계속 감시를 당할 겁니다. 되게 약간 무섭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죠. 예, 이제 감시당하고, 이제 이래서 요즘에는 예, 절대 못 쓰는 세상이고요. 친구들한테도 감시당하고, 절대 자기 혼자서는 예,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도 많죠, 감시장치.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냥 발상을 전환해서 이 감시장치를 감시장치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보시면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장치를 오히려 저희가 이용해 먹어야겠죠. 그냥 블랙박스나 뭐 보시면은 블랙박스나 CCTV 그런 것도 다 보시면 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반대로 하면은, 예,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예, 해석을 다르게 하면은 감시를 도리어 저희가 반대로 역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짐 캐리 나온 영화에서도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반대로 그거를 역으로 이제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대는 이제 절대 이제 자기 혼자서 살수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감시 당하는 장치를 도이려, 예,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도이려 저희가 이용해 먹어야죠. 그거에서 계속 감시만 당하면은 저희가 그거 도구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예, 초콜릿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PIP 하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PIP 하면은. 이거 조정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번에는 좀 무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이 정도로 예, 얼굴이 좀 크게 나오긴 하는데. 예, 좀,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PIP 화면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바꾸면은 이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훨씬 난가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오아님, 예, 감사합니다. 리액션 너무 좋으시네요. 예, 추천 질작 꼭 해주시고요. 예. 감시장치를 저희가 도이려 예, 19개 감사합니다. 예, 19개, 19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시장치 이거를 도이려 저희가 역으로 해석을 반대로 해서 이거를 이용해 먹어야겠죠. 어차피 누군가한테는 감시를 당하고 노출이 되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만 생각하고 예. 화인짱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디 예. 게리리쌍님 안녕하세요. 예. 닉네임 바꾸셨는데 어쨌든 이거를 도리어 저희는 여기서 노출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생활 침해도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는 도리어 역으로 이용해 먹어야 된다. 예. 이 감시장치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어쨌든 저희는 일단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도리어 이용당하지 말고 이용해 먹자. 예,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자. 유전자 기술도 미래 기술 중에 핵심 기술로 뽑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유전자 기술. 옛날에 항우석 박사님이 시도했다가, 그렇게, 시도는 했는데 예전에, 현재 들어서는, 현례 들어선 너무 더 이게 발전이 돼서 중국에서는 이미 개를 이제 복제 동물로, 예. 예, 긴장이 좀 되네요. 예. 어쨌든 유전자가 이제 동물이 이제 복제 동물을 이제 강아지를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강아지가 돼 있고 이거를 또 근육만 늘리는 유전자가 있고 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아예 긴장은 예, 이 정도면 저는 딱 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유전자를 근육을 키울 수도 있고 아, 예. 네, 카인짱님, 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런 게 있고요. 근육, 막, 어떤, 그거를, 예, 햄맹무님,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그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해서 더 크게 만들거나, 또 이렇게 변형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게 근데, 사람 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동물 생체 그거를 하는 건데, 친구분들이 참 많이 왔네요, 오늘.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많이 됐는데, 유전자를 이거를, 나중에는 이것도 부작용이 크긴 하겠지만, 현재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여기는 지금 미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좀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겠지만 복제 인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겠지만은 일단은 동물 쪽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좀 기대되는 예 유전자 예 기술입니다. 예 여기까지 유전자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6의 감각이란 것은 저희가 인간이 감각으로 쓸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눈이며 귀며 입이며 그거를 대신에 예, 조금 산만해지긴 하는데 방송이. 그래서 좀더 집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6의 감각이라는 것은 그 기계가 이제 할수 있는 거죠.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예. 지금 6의 감각이 사람이 이제 할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6의 감각이라는 것은 좀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감각을 이렇게 생명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6의 감각으로 로봇이 이제 다 하면은 다 되는 거죠. 생명이나 뭐 인간 사람들에게 조금 귀가 안 들리거나 뭐 말을 못 하거나 그런 것도 나중에는 아마 다 기술로 다 커버가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생명도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게 제6의 감각, 사람이 할수 있는 없는 거를 로봇으로 대체해서 감각을 좀더 이제 넓힐 수 있는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6의 감각이었고요. 하늘에 나는 자동차는 이미 그 테슬라 쪽에서 테슬라 그쪽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쪽에서 이미 지금 하늘에 나는 자동차를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나중에는 하늘에도 이제 날수 있는 자동차. 근데 전기차를 모티브로 한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참 이게 기대가 되는 기술인데 나중에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늘에 나는 자동차 이제 에 나중에 이제 조만간입니다. 예, 이 미래가 미래를 너무 이제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만간 이제 좀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하늘에 나는 자동차부터 뭐 항공모함 아까 보시면은 나왔죠. 뭐 이런 거 하늘에 나는 자동차나 바다의 테슬라 이런 것도 다 바다에까지 항공모함 GPS가 다 추적 다 이렇게 기능이 탑재가 돼서 항공모함이며 예, 판을 반 바, 어, 지상 어디든지 나중에는 우주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바다의 자동차,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이제 나중에는 30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 이거죠. 예, 정말입니다. 지금 기사도 기사지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다, 예, 신빙성 있는 자료고요. 예, 30년 후에는 분명히 개발될 겁니다. 예, 해외여행도 예,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예, 어쨌든 이런 자동차들이 지금 발전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무인 자동차는 이제는 조만간 나와요. 2020년 뒤에는. 약 팔지 않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미래가 이제 엄청 많이 급변하는 시대라서 조만간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나중에는 나올 테니까, 이제는 운전면허 자격증도 이제 좀 조만간은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운전 면허는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 무인 자동차든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예, 이번만큼 제가 좀 말을 실수를 했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예,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이 기사에서 다 찾아본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객관적인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게, 예, 로보타가 예, 텍스트에 지워줄게요. 예, 텍스트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예, 에이, 이 정도로 잡혀갈 정도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카인짱님 안녕하세요. 예, 로봇화가 실제로 이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어디 미술관에 가면은 로봇이 그린 화가를 로봇이 그 로봇 이름까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거를 전시해서 경매에 올렸는데 그 1억 원에 팔렸다는 그 사실이 팩트가 있습니다. 1억 원에 로봇이 그린 작품. 그래서 나중에는 빈고 고 아시죠? 고의 작품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로봇 화가가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고도 지금도 있고요. 물론 계속 예. 고우면 뭐 되게 많은 화가들 많잖아요. 그런 전설적인 화가들 정도의 예술성을 탑재한 로봇 화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절대 약 파는 거 아니고요. 저는 오로지 팩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별풍선 44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술을 이렇게 알면은 미래의 흐름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별풍선 44개 감사합니다. 예, 리액션.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리액션이 조금 부족하네요. 예, 나중에 한번 출연 한번 해주세요. 예, 리액션 좀 좋은 친구 예 많은데 어쨌든 44개 감사합니다. 로봇 타가가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경매에도 이제 올릴 만큼 그만큼의 예술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 44개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금 융통성 있게 가고 싶기 때문에 예.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22개 감사합니다. 예, 미래 지금도 로봇타가 지금도 있죠 물론. 예. 어쨌든 간에 지금도 있지만 나중에는 좀더 예술성이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예, 리액션이 다 똑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융통성 있는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리액션을 하겠습니다. 예. 뭐, 100개 이상이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어쨌든 간에, 로봇 하다가도 이제, 박물관에 내놓은 만큼 그만큼의 기술력이 이제 발달해서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게 더, 예술성이 좀만 더 탑재된다면은, 예, 별풍선,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예. 100개.
아, 좀 이거를 지금 정말 해방꾼들이 많은데 이제 방송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노래요. 노래는 지금 제가 노래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노래는 지금 탑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나중에 로봇적인 기술이 발달한다면 제가 그걸 탑재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 지금 정말 해방꾼들이 많은데 이제 추천 질짓은 눌러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런 예술적인 미술 작품들도 다 로봇이 이제 대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인 매장. 아 노래요. 노래 제가 끝나고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집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끝낸 다음에 제가 노래 한 소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준비한 컨텐츠를 다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무인 매장도요. 이제는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편의점은 일단 무인 매장. 이따가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매장 일단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은 무인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다 컨텐츠 이제 준비한 컨텐츠를 다 마치고 그때 또나 끝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 제가 또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무인 매장 이미 일본에서도 지금 로봇이 편의점에서는 이제 다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가 세계 최초의 마트잖아요. 그런데 그 마트에서도 이제 무인 매장으로 이제 사람 인력이 필요 없이 다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봇들도 이제 세금을 내고요. 그 로봇이 좀더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미래 기술에 관해서 지금 나중에 이제 미래에 어떤 기술이 알면은 진짜 도움이 되고 나중에 상식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인 꼭 이제 사람으로서 알면은 진짜 나중에 도움 되고요. 일단은 제가 일단 준비한 컨텐츠를 빨리 끝내고 나머지 시간에 소통하면서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매장 로봇들을 사람들이 채용하는 이유 이제 채용이 점점 되고 있잖아요. 아 그림이래요. 그림 제가 말로 이제 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림도 이제 준비했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무인 매장이 사람들 다 이제 로봇을 쓰죠. 그래서 로봇이 다 이렇게 물건도 진열하고 이제 월마트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로봇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아 지금 제가 매장 당하고 있나요? 아 잠시만요.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를 되게 큰 그림을 준비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끝내고 빨리 하겠습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무인 매장 그 이미 다 로봇이 이제 대체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월마트 보시면은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로봇들을 쓰고 있는데 아, 카이짱님 좀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콜릿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고 저는 일단 방송을 지금 딱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매장은 어쨌든 간에 점점 이제 공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공장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로봇들이 많이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일자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로봇이 대체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로봇은 일단은 24시간 공장에서 일하고요. 아까 그 카인짱님 같이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거든요. 로봇들은 그냥 묵묵히 일하고 절대 이렇게 임금 인상이나 자기가 뭐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좀더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점점 로봇이 공장에서나 그렇듯이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개, 10개. 야, 다섯 손가락 좀 잘못했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로봇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인간적인, 뭐, 미래에도 남의 일자리들은, 되게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컨설팅이나, 예, 그런 것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때만 해도 그때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라진 일자리만 알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로봇들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보다 이렇게, 뭐라 하지도 않고 오래 일하도 임금 인상이나 절대 떼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더 CEO나 그런 분들은 로봇을 좀더 대체하고 쓰고 싶어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무인매장은 예, 점점 이제 활성화될 거고요. 저희 나라에도 이제 조만간은 아니지만 한 2020년 좀 넘었으면은 이제 보게 되게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무인매장이었고, 예. 이제 로봇에게 없는 그런 저희만의 자신만의 무엇인가를 예, 하면은 로봇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신분증 이거는 마이너 리틀 리포트 마이너 리틀 리포트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시면은 마이너 리틀 리포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남자가 백화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딱 이제 눈으로 이렇게 홍채 인식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유전자들 어쨌든 분석해서 거기서 그 사람만의 예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만의 그거를 다 분석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제품이나 그 사람의 나이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추천해주죠. 그게 다 이제는 이제 눈이 예 영화가 이제 현실화되는 건예 미래 가상현실 그런 모든 게다 이제 현실화될 겁니다. 예, 홍채 인식 기능, 예, 요즘에는, 예, V30에서도 지금 현재 나왔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도 이제 눈으로 이제 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 사람만에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눈, 홍채 인식,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이제 추천해 준다. 예. 벽부스 11개 감사합니다. 예. 게리기리기리상님, 예. 눈이 신분증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홍채를 인식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영화에서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뭔가 매트릭스 같이 막 분석하는 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현실화 된다는 거죠. 30년 후까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때 20년 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에 보시면은 인터넷 뜰때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이 자기가 봤던 상품들이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어디 무슨 쇼핑 안 하고 있는데도 자기한테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날라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물론 사생활 침해도 되지만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생활 예. 갤럭시 홍채 인식 예. 상가연합회님 스마트 하십니다. 예. 홍채 인식 사진 이용해서 비번 푸는 거 유튜브에서 예.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유튜브 컨텐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되게 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예. 플랫폼들은 이미 다 실행하고 있고요. 예. 갤럭시 8 예. 그것도 이제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눈으로도 이제 눈이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눈이 신분증 예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식스센스 예 디지털 식스센스 가사 현실 이거는 약간 VR에 관련된 거고요. VR 쪽이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죠. 보시면 VR 이미 게임도 나와 있고요. VR 거기 게임장 한번 가보셨나요? 예, 저도 딱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예, 뭐 총을 쏘는 것도 좀비 게임도 다
다 VR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생감 있고, 생생감 있음이 동시에, 예. 기업 상담부 주님 안녕하십니까? 예, VR 하면 상당히 머리 아프죠. 되게 복잡한데 되게 현실감도 있고 생생하기도 하고 되게 아웃사이드 키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롤러코스터도 있고 뭐 디스코 팡팡도 나중에 그걸로 VR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가장 현실 이제 게임방 가셔도 이제 만나실 수 있고 되게 VR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오늘 날 잡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추천 질차는 일단 해주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가상 현실이 지금 많이 현실화 이렇게 점점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가상현실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컨텐츠들이 가상현실을 이렇게 탑재되면서 많이 변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안녕하세요. 예. WNSGHK830님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가상현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탑재된다는 거 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냉동인간. 예, 냉동인간 이것도 참 미래의 엄청난 기술인데 중국에서 보시면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중 부부가 한 명이 이제 먼저 이렇게 죽음에 따라서 같이 자기도 죽고 싶은데 아 죽고 싶을 때는 좀 심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닉네임이겠습니다. 네, 추천 진짜 감사하고요. 어쨌든 부부가 한 명이 이렇게 먼저 돌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예, 먼저 이렇게 이렇게 숨을 거두셨는데 그 먼저 가신 게좀 그래서 같이 관계 좀 여한이 남아서 같이 이렇게 냉동인간이 돼서 같이 나중에 아 그게 아니라 그 먼저 이렇게 죽으신 분이 냉동인간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같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냉동인간이 되도록 미스테리인가요? 예.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끔 서로 냉동인간이 된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냉동인간도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계약서 같은 게 냉동인간이 계약서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냉동인간이요. 예. 냉동인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약서가 중국에는 이미 있어서 그렇게 사인을 한 사람은 예, 냉동인간이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냉동인간이 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중국인들은 이미 계약을 했고요. 이 중국에서는 이미 실행을 이미 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예, 많은 거는 아닌데 냉동인간이 참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냉동인간 돼서 미래에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깨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은 좀 많이 인프라나 트래픽이 예, 별풍선 22개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인프라나 트래픽이 냉동인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예. 리액션 제가 연구 좀 해오겠습니다. 예, 너무 똑같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연구 좀 하고 리액션에 대해서 좀 예, 지금 제가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따 보여준 데는 좀 부담이 되는데 예, 손가락 예, 숫자가 바뀌었죠. 예. 어쨌든 간에 불치병을 이제 나중에 치료할 수 있을 때가 될 시대에는 그거를 일단은 나중에 깨운 다음에 냉동인간이 이제 좀더 이렇게 인프라 트래픽 구축된 다음에 그거를 딱 됐을 때 그때 깨어나게 한 다음에 이제는 그때 치료를 하는 거죠. 현재는 불치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많죠. 수도 없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세라님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를 예못 드렸는데 세라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냉동인간이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되게 그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냉동인간이 깨어날 때쯤에는 많은 세상이 변해 있을 테고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못 깨어날 수 그런 기술을 이제 이미 조금씩 이제 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렌즈에 5분 돌리면 예 렌즈에 5분 돌리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때 나중에 좀더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은 좀더 이거는 냉동인간은 좀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고 현재 그게 좀더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분도 냉동인간이 돼서 혹시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돼서 이거를 진짜 냉동인간을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게 될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미 몇던 사례가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냉동인간은 앞으로 많이 현실화 한 20년 뒤에 현실화 될 겁니다. 20, 30년 뒤에. 예.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음식. 미래 음식에 관해서 이제 오늘 결론은 일단은 이거를 하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명쾌하게 내드릴 거고요. 미래 음식이 무엇이냐면 미래 음식 그 드래곤볼 혹시 보신 적다 있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미래 음식 보시면은 선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선두라는 게 있는데 그 드래곤볼 선두라는 게 있으면 그걸 먹으면은 30일 동안 아무것도 이제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른 상태로 포만감 유지. 우선 예,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네. 선두라는 게 이제 지금 이미 기사에 떴어요. 계속 발달되고 있고 이게 우주 음식인데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주 이렇게 화성에 하거나 달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래 음식 그런 캡슐을 만들었어요. 캡슐. 그래서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선두랑 비슷한 약간 개념인데 30일 동안 안 먹어도 이제 포만감이 있게끔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미 우주 음식이 이제 우주 여행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캡슐이 이제 이미 조금씩 발달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만 먹어도 30일 동안 안 먹어도 예,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그런 캡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이것도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고요. 비타민이나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하나 이 조그만한 하나 아래 30일 동안 그 들어갈 식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이 참, 예, 명박하시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어쨌든 간에 미래 음식, 예, 캡슐 하나만으로 저희는 3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런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캡슐이 발달될 겁니다. 예,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무인매장에서 냉동인간이 미래 음식 먹다 감시장치에 걸려서 하늘에 날아간 그런 사례를 제가 조만간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주여행의 미래 기술의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주 화성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안 했는데 예, 화성에 관해서 우주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화성에 집 짓는 사람도 나올 거고 미래에는 그런 게 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우주여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래 캐시에 엄청 비싸겠죠 아마. 그런 선두 같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런 게좀 발달될 거고요. 쭈니세나님, 예, 나가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캐슐 하나만으로 포만감 있는 시대가 올 거고요. 미래에는 화성도 이제 자유롭게 갈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예, 너무 노잼이었네요. 아, 노잼 방송이 되는데 지금 좀 이게 예, 좀 진지하다 보니까 헌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미래 기술에 관해서 설명드렸는데,
미래 기술은 어쨌든 간에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감시장치 유전자, 뭐 제6의 감각, 하늘나라 자동차. 예,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11개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제가 부족한가 봐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움직이면서도 잠자는 기술도 이제 미래에는 가능합니다. 숙면 기술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미래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 미래 기술, 미래에는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이런 걸 알아두면은 나중에 좀더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좀더 혼란스럽거나 이게 멘탈의 붕괴가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고 잘 하시면은 나중에 미래에는 잘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결론이었고요. 또 노래 타임 아까 하셔달라고 했는데, 노래 이제 진짜 준비를 못 해왔는데, 되게 이거 부담되네요, 솔직히. 노래 타임이라니. 이 코너에는 제가 없는 건데, 노래 타임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되면서 되게 힘드네. 랩이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지 이제 좀 리액션에 화답할 수 있을지. 왜 코너대로 안 했나? 저제 맘대로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너무 저제 맘대로 해서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한데. 아, 어쨌든 간에 노래를 또 제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미처 준비 걸 생각지도 못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떤 노래를 해야지. 진짜 머릿속에 노래라고 하니까 막 생각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백지가 됐어요. 노래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머릿속에 이게 되게 백지가 됐네요. 한마디요. 그러면은 가사도 생각 안 나는데 먹튀는 먹튀는 없습니다, 제 사전에. 그럼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안나 때문에.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원래 노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겠습니다. 아, 예. 나 제대하기 얼마 전 너의 전 여자친구 얘기 들었지. 나 제대하기 얼마 전 이해했던 만큼 미움도 커졌었지만. 진짜 이거 이불킥감인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 이거 되게 힘드네요. 차라리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집에 있으면,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생각하죠? 방송을 보죠? 진짜 이불을 진짜 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이게 진짜 힘듭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이게 해보시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노래하면은 상당히 생각도 많이 남고요. 되게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 안된안 원래 진짜 생각 없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랑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키다 치면은 예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막상 하면은 지금 이렇게 타자 치신 분들 다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타자 키보드 워리어처럼 그러지 말고요. 예 이럴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랩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노래 하시면은 100분 20개 감사합니다. 예, 넉살 요즘 넉살 그 인기 많잖아요. 넉살에 보시면은 막이 내려도 그 의미도 뭐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럴 생각까지 없었는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예. 막이 내려도 다시 찾아올게. 뒤에 마지막에도 다시 웃어줄게. I'm feeling good. I'm feeling good. 예. 여기 다음에 이제 이게 도입 부분이었고요. 예. 벌써 부분이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예, 랩 부분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써버리고 뱉어내. 신들린 듯이 플로우가 내 혀로 칼로 춤추네. 기린의 목처럼 길고 긴 터널을 지닌 내 단어는 네가 기다린 시간에 대변해. 제대로 된 요리를 위해서 예열해. 마스터 셰프 넉살의 만찬 상석의 위치를 재배열해. 면 넘어 혼나도 싸. 이 씨는 내게 증오를 줬어. 그건 리스펙트보다 값비싸. 나 자신을 싸구려로 만드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건 랩이라기보단 기도에 가까워. 그 녀석들을 이제 용서해야 할 테니까 나도 용서하소서. 날 잡아매달라 발다리를 잘라. 날 가둬둘 순 없어도 내 의지를 꺾지 못해. 퓨처 랩은 덕에 올수 있었던 이곳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 버킷리스트의 이름들의 성공한 이들처럼 줄을 그어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 노래는 좀 이게 마이크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랩이라도 제가 좀 했었는데 예. 랩을 저는 예, 뉴스 지금까지 지금 10시 뉴스였고요. 어쨌든 오늘 집에 가면 진짜 이거 이불킥감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따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질문 사항이나 애로사항까지는 있는데 예, 질문 받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미래 지금까지 저의 미래 이야기였고요. 예, 미래 이야기.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예.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되게 일단 랩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재민이 친구분 예 여기서 혹시 있으신가요? 설마 방송 제 친구들 재밌기 때문에 한 명은 있을 겁니다. 이게 키보드 워리어처럼 제 친구들은 그렇게 용기 없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운동 지금 이제 제 헬스장 다닐 거라서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 다니는 헬스장 꼭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따로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몸매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시작한 거라서. 어쨌든 간에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그래도 제가 아마도 너무 추억님 안녕하세요. 예, 명규라는 친구가 또 왔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천 제차는 하시고 계시죠? 일단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방송을 해서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이나 취업 안 해도 되냐고요? 취업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로봇이 할수 없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제 솔루션이고요. 로봇이 할수 없는 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인간적인 휴머니즘,
뭐 근데 그때 맞춰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못 먹고 사냐고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가장 솔루션입니다. 아, 미래 음식 별풍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학교 가기 싫으시면은 예. 근데 그거는 학교도 어쨌든 자기가 일종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게 외부적이든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선택한 어쨌든 자기가 다니는 학교잖아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공짜 당구를 하고 싶으면은 저랑 하시면은 아마 상단 시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 컨텐츠 한번 상단 좀만 하다가 이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기 싫으셔도 어쨌든 그게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외부적이든 부모님의 강제 예, 감사합니다. 예, 유등성 폭력 사태는 제가 약간 정치성 발언이기도 한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슨 이유에서든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간디가 한 말인데, 간디님께서 한 말인데, 연륜성 폭력 사태 참 심각한 사태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진짜 청소년 법이 많이 약해져서 달게 받아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폭력을 한 사람은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학교 말씀드렸는데 학교는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다니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일단은 해보고 보는 게그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일단은 뭐 다른 방안이 없으시면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시는 게 맞는데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학교를 그만두셔도 저는 제가 해야 될게 있거나 할게 있으면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이제 루즈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 시간은 끝나도록 하고요. 예. 슬슬 오늘은 약간 오늘 리뷰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기술에 관해서 말했고요. 미래 기술에는 이런 듀얼 카메라 감시 장치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시 장치 우리 사생활이 침해되지만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그 감시 장치를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예, 유전자에 관해서도 이것도 나중에는 저희 우리한테 분명히 이로운 쪽으로 방향이 될 겁니다. 뭐 6의 감각도 로봇이 마이크로소프트 칩을 탑재돼서 그렇게 되고요. 하늘에 나는 자동차 뭐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어쨌든 무인매장 누리신분증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다 인터넷 치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다음 시간 제 컨텐츠는 따로 준비를 못했는데 여중생 냉동이 예 어쨌든 간에 카인짜님 예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 컨텐츠는 제가 아직은 준비는 못했고요. 네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뭐 하늘 나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예, 분명히 제 친구 한 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친구 한 명, 분명히 방송 욕심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방송 이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말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받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다 친구 같습니다. 정확히 아이디를 몰라서, 근데 다 친구 같고요. 따로 이렇게, 네, 베프남나님은 저희 회장님이시고, 회장님. 친구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질문은 한 가지만 받고. 예, 이렇게 하고 종료. 자, 아웃사이드 킥, 그런 질문은 제가, 친절히 답변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예, 노래는 제가 이미 했고
네.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좀더 이제 다음 주에는 아직 컨텐츠 준비 못했고 다음 주도 10시에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노래 아까 잠깐 했습니다. 랩을. 어쨌든 간에 왜좀 이런 진지한 질문 좋아요. 월드컵 진출. 축구는 저는 잘안 봅니다. 왜냐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은 뭐 동기부여 강사나 뭐 컨설팅 강사 뭐 그런 쪽이 아마 괜찮은 직업일 거예요. 동기부여나 뭐 컨설팅 그런 쪽 그런 방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방송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리랜서도 상당히 뜨는 직업이고요. 그거는 로봇이 대체하기에는 인간의 그 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따뜻한 그런 감정이랄까? 그런 거를 로봇이 대체할 수 없죠. 그런 거는 인간이 이제 할 수, 하게, 하게, 로봇이 대체할 수 없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미래 기술이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별풍선 추천 주차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이 너무 빠른가요? 예, 오늘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게 30분에서 1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내일 또이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방송 재밌으신 게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감사합니다. 냉동 리액션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기업 선남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냉동 리액션 예. 냉동 리액션 냉동 인간 예. 하나 둘 셋. 리액션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또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천 주차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그로는 예,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또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방송 콘텐츠를 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콘텐츠를 잘 짜서,